근데 민기가 이제 이렇게 선녀님을 알고 나서부터 어떤 그 회사 운영하는 것도 좀 바뀌었니? 회사 운영하는 거 어떻게 말할까요? 그 융융 누나가 얘기한 대요. 보통 지혜가 안 되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 그때. 그전에도 그랬니? 아니면 선녀님 만난 뒤부터? 아까 민규님이 그 공부는 말로 별로 잘 못했대요. 근데 이제 그 과장부터 이렇게 막 부장 이렇게 막 올라가 가면서요. 이렇게 세상 방법도 이렇게 다 포함해서 이렇게 일은 잘했었어요. 잘 하셨어요 원래. 근데 그냥 근데 하나님 봤을 때 기뻐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 그렇게 세상 방식도 이렇게 하고 그렇지, 막 그렇지. 불법도 이렇게 막. 근데 민규님이 직접 사장님 하신 후에는 이제 그 불법을 전부 다 이렇게 합법을 바꿔버렸거든요. 아, 하나님 선녀님 기뻐하시는. 만난 뒤로는 이제 회사를 인수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합법적으로 세상하고 그동안 충돌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막 위기가 있었어요. 막 회사가 이게 어떻게 문 닫게 생긴. 세금 내고 다 내고. 세금도 그렇게 하면 회사가 못 근데 벌거든요. 거꾸로 회사가 위기에 다다랐니? 그렇죠. 오히려 더잘 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제 합법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다 오는 데서 이렇게 뭐제 알기로는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 오다 오는 데서 이렇게 합법을 하다 보면 이제 세금 나가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위장해서 이렇게 그 재를 서류를 만들었었어요. 우리는 오다 얼마 작은아버지랑 받았고, 같이 있을 때는. 얼마큼 받고, 얼마큼 생산해서 얼마큼 나가서 얼마 들어 하여튼 이렇게 위장을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가짜로. 근데 이제 민규님이 사장님 하시면서 이제 그런 것도 다 바뀌었죠. 합법으로. 그냥 정직하게. 근데 그러다 보니 회사는 위기로. 회사는 위태로워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막 벌금도 막 그동안 이렇게 벌금도 벌었어? 그때 당시 하여튼 벌금도 어마어마하게 안 내면 민규님이 깜빡할 상황이었었어요, 사실. 와. 그때 윤경 누나 또 그걸 다 알고 민규 그걸 따고 해서 벌금 내긴 냈니? 뭐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뭐 어떻게 해갖고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주셔갖고 뭐 어떻게 해갖고 되게 순조롭게 잘 넘어갔어요 그게.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웨잉펑이라는 그 중국 사업가를 통해서 8억이라는 빚을 갚게 하지 않았을까?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시니까 어차피 내가 보기에는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그 회사를 악세사리 그 회사를 문 닫게 하시려는 계획이었던 것 같아. 아무튼 그때 그 스토리가요 어마어마했어요. 오다가 아예 없다가 민규님이가 인수하면서도 사실 오다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한달 사이인가 이제 막 거의 1년치 오다를 다 받아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오다를 쏟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조폭 두목이 회사 내 이름으로 인수하자. 그래서 민규는 뭐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회사를 인수해주면서 빚은 다그 사람한테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받은 오더를 진행해서 거래처에 빚을 다 갚아버리고 민규님이 결국에는 그 사람한테만 빚진 거죠. 결제를 안 해줬으니까요. 그 사람도 얘기했죠. 결제를 일단 하지 말고 빚부터 다 갚아라. 지금 그 후에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것 같아요. 그니까 안 그러면 그 족쇄를 풀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작은아버지 족쇄도 풀고 본인 족쇄도 풀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조폭 사업까지만 합법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또그 사람이 또 빚을 미리 갚아주고 어떤 그 8억에서 10억이라는 빚을 탕감한 거 그렇죠. 아니야. 응?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탕감케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래. 내가 보기엔 다시 중국으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국에 보내신 난 이유가 됐어.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국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뭐 모르겠어. 한국으로 와 있는 조선족들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한용운의 천하보다 귀하잖아.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종업원들을 변화시켜서 엄청난 일을 또할 수도 있는 거야. 나 한용운이 귀하잖아. 그치? 한용운이 귀하잖아, 한용운. 예를 들어, 너 하나가 귀하잖아, 너 하나가. 중국에서 민기가 너 하나 건진 것 나는 결코 작은 영적 수익이 아니라 생각해. 엄청난 소득이지, 뭐. 그리고 윤경이가 지금도 말씀 가운데 살아있고. 한 영혼을 건진다는 건참큰 소득이야. 이건 뭐, 그걸 무슨 돈으로 환산이 되겠지? 천하보다 귀한데, 그죠? 천하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목사가 어떤 성도가 누구든지 간에 한 영혼을 십자가 복음 앞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면은 그건 진짜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도 걸 필요가 있는 거지. 십자가 사랑을 만나게 하는 건참큰 수고지, 진짜. 영적 수고지. 그걸 뭐, 그러니까 주님이 한 영혼들을, 그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지. 이 땅에서 그 누구를 귀하게 보겠어. 그때 이제 회사에서 우리 토요일마다 이제 모임까지 했었거든요. 그때 최연 집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모임까지인데 어떤 집사님 같이 오셨어요, 우리 모임에. 그러면서 이제 뭐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를 해 주셨거든요. 그 최연 집사님 같이 오신 분이 둘다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민규님 기도하고 저를 기도하고 이렇게 이렇게 음성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이 모임 되게 기뻐하신대요. 이 모임을 특별히 저하고 민규는 되게 기뻐하신대요. 근데 민규는 그때 당시 막